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종목명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 편안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방송 중에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 종목입니다. CS윈드를 시작으로 아모레퍼시픽, 마니커 FNG, 성일하이텍, 태성까지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이영재 전문가의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비코전자, 홈센터 홀딩스, 수산중공업, SK하이닉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풍력 관련주 CS윈드 들고 오셨네요. 네,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네. 종목일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CS윈드는 전 세계 이런 풍력 타워 쪽에서 네,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굉장히 호재 뉴스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바로 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 조절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기존 87대 13 정도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봤을 때는 이 비중을 60대 40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 풍력에 대한 비중이 현재보다 3배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풍력 발전 비율이 높아질수록 동사의 이런 수주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매출액도 현재 예상치긴 하지만 2조 원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CS인드의 경우에는 국내 정책 수혜뿐만이 아니라 이 북미 위주로 현재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 어떤 성장 모멘텀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든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국내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 경쟁력과 전반적인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CS윈드 최근 미국의 풍력 타워인 베스타스를 또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또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북미 시장의 진출 기대감 지속적으로 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철강, 에너지, 네. 그리고 곡물 등의 수출입을 하고 있는 무역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대표적인 국내 최대의 이제 무역회사고 일단 최근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수출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해상으로 LNG 가스 같은 것들을,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많이 운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될수록 조금 더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자회사인 포스코 에너지를 흡사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에너지를 채굴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운송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마지막에 분배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겨울에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나 기타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지금도 천연가스를 채취하고 있고 광구를 늘려가고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도 양호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을 찍고 저점을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에너지와 함께 합병하면서 그 이슈로 조금 주목을 받았었죠. 그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들고 오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뭐 많은 분들께 투자 포인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뭐 말씀드린 이후에 현재 10%대 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도 저는 좀 늦지 않았다. 라는 관점에서 혹시라도 못 잡으신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어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은 여러분들이 좀 중국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11월 11일이 그 이제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인 이제 광군절이 또 있죠. 이때가 이제 중국의 1년 중에서 소비 판매량이 가장 이제 많은 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기업들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중국 내에서 이제 애국 소비 열풍이 또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크게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보다 큰 시장이 그 다음으로 이제 북미 시장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현재 북미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일수록 앞으로 더욱더 중장기적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확 줄어든 상황이고요. 북미 시장을 먼저 좀 선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치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점유율 자체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북미 시장을 수출의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대한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아비코 전자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사업 부분이 두 개입니다. 네. 그래서 수동 소자를 하는 부분과 PCB를 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소자라고 하면 뭐 인덕터라든지 그리고 레지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의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거기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전압에 따라서 조금씩 전기가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전류가 또는 전압이 잘못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수동 소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PCB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녹색 판때기라고 하죠. 그 위에 우리가 CPU도 쌓고 램도 쌓고 비디오 카드도 쌓습니다. 그런 PCB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실적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이 2019년에 23억 적자였다가 2020년에 19억 적자까지 기록을 했다가 21년에 31억 흑자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에 31억 흑자였는데 상반기가 91억 영업이익 흑자입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에만 300%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차트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을 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9월 급락 때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접근하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의 가시성이 앞으로 더 나타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있었고요.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와 함께도 연동돼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마니코 FNG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11월 4일날 한 두 자리 때 급등이 나왔었네요. 네,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약간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사실 실적이 좀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 마니코 FNG는 사실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공급을 하고요. 또 이제 가정 간편식, 네, 이제 치킨을 또 닭고기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월드컵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 이제 바로 잘 팔리는 제품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치킨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맥주도 잘 팔리겠죠. 이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이벤트성 수혜,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요 고객사의 매출 추이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뭐 BBQ, BHC라는 이제 프랜차이즈에 이 닭고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BBQ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40%나 증가를 했고요. 또 BH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억가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객사들의 치킨이 잘 팔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마니커 FNG에서도 이 닭고기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 개선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사료값이 너무 오르게 되면서 이 마니커 FNG는 사실 영업이익 적자를 좀 피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올해 닭고기 도축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가량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부족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사실 그 월드컵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닭고기 가격이 앞으로도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떠한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니커 FNG 아무래도 실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의 종목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홈센터 홀딩스 체크해 볼까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 레미콘, 네. 아스콘 그리고 석재나 토사 채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고 주로 이제 계열사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멘트입니다. 레미콘 차가 있죠. 이제 돌아가는 원통형 차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멘트를 쏟아내는 그런 이제 레미콘을 차를 운영하고 있는 레미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네. 아스콘이라는 건 아스팔트를 깔 때 우리가 이제 검은색으로 타르 같은 것들을 뿌려가지고 이제 아스팔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유료 도매업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레저업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방면으로 사업이 다방면으로 이제 여러 포트폴리오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건설업 하면은 환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건설 자재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 종목도 실적 또 저희가 좀 계속 실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2019년에 26억 영업이익이었다가 20년에는 66억 그리고 작년에는 166억 올해도 상반기면 9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의 영업이익 상승을 해주고 있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몇 배씩 거의 3배 4배씩 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오히려 원화 강세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약간 테마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산업 자체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눌려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메리트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사실 폐배터리 쪽에서는 저는 가장 대장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동종 업계 기업들을 봤을 때 사실 기대감만 있거나 이제 아직 뭐 신사업 단계인 수준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성일 하이텍은 공급망과 공장이 이미 다 갖춰진 상태이고요. 또 캐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일 하이텍의 역할은 그런 이제 리사이클링 파크와 또 이제 하이드론 센터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리사이클링 파크는 이제 전처리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하이드론 센터는 이제 후처리 공정을 담당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바로 독일의 티링겐주에 3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전처리 공장을 또 이제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성일 하이텍의 계획 자체가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으로 전부 다 2030년까지 네, 진출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캐파 확장을 굉장히 좀 무섭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어떤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완성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8%가량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폐배터리 쪽은 33%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폐배터리가 성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을 급하게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소재가 부족한 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뭐 미래의 금맥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이에 대한 대장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수산 중공업 재건주 들고 오셨네요. 예.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 러시아와 물밑에서 네.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헤르손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헤르손 철수하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 철수하는 것이다. 지금 전쟁이 끝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 전장이 막바지에 들어간다면은 자신들의 영토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원조가 끊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 전쟁이 아직도 한참 중이다라는 것들을 홍보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러시아도 지금 많이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기 전부터 항상 관련주들은 움직이는 법입니다. 최근에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엮여서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쪽 건설 테마, 재건 테마들은 지금 수급들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덜 간 종목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중장비 그리고 특수 차량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압 브레이크라든지 트럭 크레인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 테마도 엮여 있지만 실적도 양호합니다. 일단 이 회사는 PBR 1.35, 낮은 네. PBR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2020년에 70억 영업이익이었다가 2021년에 143억, 두 배가 떴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영업이익 상승을 가지고 있는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는 많이 튄 데에 비해서 이 종목은 바닥을 자꾸 올라가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 중공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중장기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일단은 지금 최근에 네. 그 코스닥이 잘 못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뭐냐면은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외국인 기관 말고 정말 세력들이 코스닥에서 막 수급을 느껴서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뭐 증투세가 아직 네.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위믹스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는데 그래도 수급이 잘 들어온다는 거는 이 종목은 재건 이후에도 재건이라는 게 전쟁이 끝난다고 시작하는 네. 게 아니잖아요. 재건이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태성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이 종목 투자 포인트 어떤 거 잡으면 좋을까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PCB,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 PCB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전장 부품, 5G 등 굉장히 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 PCB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사의 어떤 자동화 설비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작지만 좀 강하다라는 기업이다라고 보는 게 국내의 경우에는 원래 이 대다수의 PCB 장비를요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 비율이 거의 84% 정도였는데 이 태성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PCB 공정에 사용되는 이 이제 장비들을 국산화를 했는데요. 이게 무려 18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역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 독일 쪽에다가도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반적인 어떤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 확장도 계획 중이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래처가 뭐 LG, 이노텍, 화학 등 굉장히 좀 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협력사가 어딘지는 안 알려졌지만 네, 뉴스상으로 본다면은 2차 전지 기업에서 이 태성에게 2차 전지의 그런 동박 제조에 활용이 되는 뭐 동도금에 대한 공정 장비를 좀 요청을 네.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엮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공정 장비 개발을 요청받았다. 이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함께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오늘 머리 멋지시다고 예. 네, 지금 유튜브에서 네, 말이 많습니다. 전달해 달라고 하셨죠.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네. 오후에 바뀌고 네. 오전에 바뀌어서
어제는 21세기였는데 네. 오늘 다시 20세기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멋있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종목 한번 SK 하이닉스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왜 삼성전자가 아니고 SK 하이닉스입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제가 지난주에 아마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서 네. 안 가져왔던 종목을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속을 숙여드렸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한번 가져왔고 네. 재미있는 거는 오늘 다섯 개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앞에 네. 있는 개별주들은 정말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네. 정작 시가총액 2위, 3위 하는 종목은 실적이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이 60%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실 실적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의 상승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같이 동반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 종목의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인데 그 이전에 삼성전자 이전에 이미 2차전지들이 먼저 가고 삼성전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과 함께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실적 장세가 아니라 수급 장세거든요. 네. 지금 완전 외국인들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 중요한 추세 전환 시그널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만 보시면은 그래도 현재 단기적인 쌍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기 좀 어렵다. ETF를 하시기 어렵다. 혹은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가 1순위라면 2순위라면 차먹겠다라고 하신다면 SK 하이닉스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상승 추종 ETF 매수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ETF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 2,500원 일단 찍는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그 이상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ETF도 소비 좀 가져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전문가님의 종목 10가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탁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볼 텐데 이슬이 전문가님의 탁픽 어떤 종목이죠? 네, CS윈드고요.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네, 이슈가 굉장히 뚜렷해야지만 갈 수 있고요. 거기다가 네. 실적 베이스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CS윈드 지금까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이하 때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탑픽도 한번 선정해보죠. 네, 저희 탑픽 종목은 수산중공업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테마 하면은 단기 테마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벤트 소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막상 약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기도 쉽지만 않지만은 네. 하고 나면은 이벤트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재건 테마이기 때문에 거의 뭐 5년, 10년 이상을 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길게 쌍바닥을 찍고 대바닥을 찍은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 매수가는 현재 가격 3,000원인데 현재 구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단기적으로만 잡아도 전고점, 직전고점인 4,500원까지는 여력이 있다. 손절가 2,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